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면허 증 주시. 고생했네. 네? 저기 이 기사 차 대면. 니가 시발 그렇게 잘 타면 내가 뭐가 되냐? 자빠져야지. 너는 역시 짱구다. 아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그럼 동네가 뭘 물어봐도 됐구나 하냐고. 저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언제까지는 할 줄은 몰라요. 두 달을 할지 한 달을 할지.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그냥 있는 동안에는 그냥 집구석에서 할 일 없는 분들은 나오시면 돼요. 이 동네는 좀 뭘 물어보면 대꾸를 안 하네요. 예예. 예.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또 오신 거고. 눈 뜨셨어요 어머니? 눈 감았어? 예. 아니 내 눈구녕하고 똑같아가지고. 네. 이 형 나왔으니까 어떻게 창가라도 하나 불리긴 불러야 되는데 뭔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알아서 부르는 게 낫겠죠. 아까 저 어떤 분이 연모라는 노래를 이제 신청해 주셨는데 연모라는 노래 하나만 주셔요. 그거 이제 하나 부르고 슬슬 한번 해봅시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손님분들이 좀 얼마큼 좀 나오는가 싶더니만 그래도 저희들 보려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또 천안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오시고 많이들 오셨는데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드려야죠. 맞죠? 네. 우리 답답해 죽겠네 이 동네도. 아 오늘 첫날이어서 그렇죠? 네.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서먹서먹 할 거예요. 이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지나면은 좀 이제 편할 거예요 이제. 자 연모라는 노래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하여튼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아는 노래를 아 지금 커피 받으신 분들은 1,000원씩 받아요. 예. 자 연문하는 노래 한번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으면 하나만. 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저기 오늘 첫날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박수를 안 치려면 치시고 치시려면 치시고 그러셔요. 네. 어우 씨발 답답해. 야 그냥 음악 주마. 가자. 올려 올려. 야 이제 한 달 동안 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드려야지. 갑시다. 조금만 더 올립시다 음악을. 오케이. 이곳저곳 못하면서 사랑했어.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달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셔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이곳저곳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많이 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두 어머님한테 참 고맙네요. 네, 이게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노래가 끝나면 뭔 노래를 불러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기 내가 그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여자의 일세. 여자의 일세 그거 하나 불러드리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싱싱 노래도 내가 그것도 하나 불러드릴게 어머니 뭐 저기 묻지 마세요 아니면 내 자지가 어때서 뭐 이런 것도 불러드리고 이거 오케이 이게 왜냐면은 요즘에 여기 동네 분들을 위한 그 노래를 불러줘야지 맞지 어머니? 혹시 저기 어디에서 사셔요? 네 아 여기 아파트? 아 그러시구나 네 하긴 우리 엄마들도 이 시간만 되면은 저희들이 내일부터는 좀 일찍 시작할게요 네, 일찍 시작하면 일찍 나오셔요. 그 왜냐하면 저 집에 있어봤자 며느리 그 개 같은 애들한테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 저기 1번 마이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여자의 일생 디스코로 된 걸로 신나게 갑시다. 왜냐하면 축 쳐준 거를 부르면은 이 새끼들이 붙잡고를 못 쳐. 신나게 불러줘야지. 그 디스코로 된 거 그걸로 한번 찍어주고 남자만 눌러갖고 오케이.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은 왜 서 있으세요? 에? 아 엉덩이가 싫어가지고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기 야 스위치 올려 어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네 스위치 저희들이 그 좀 이게 춥지 않게 이렇게 지금 다 비누를 지금 해놨긴 해놨는데 그래도 좀 추운가 봐요 많이 추워요? 아 추워요 그러면은 야 네 우리가 어제 알아본 데 있지? 그 난로. 씨발 누가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네 지금 하고. 난로 있잖아. 그 열풍기. 그거 대여해. 저기 뒤에다가 설치하게. 어? 어제 내가 전화번호 알려준 데 있잖아. 그냥 그렇다 해야 되냐. 그래. 내일 시켜? 그렇지. 짱구야 너 이리 와. 너 참 대답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아닌데도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뭐가 되네 치를 한 것. 맞지 짱구야. 네, 네. 날로 너 어저께 그거 시켜? 네, 두 개 시켜. 아니 하나만 시키자. 하나. 저기 오버하지 말고 하나만 시켜. 저기 여자의 일생 그걸로 한번 해드리고 내가 저기 시구시구도 한번 해드리고 그럴게 어머니. 네. 예, 예, 우리 어머니는 뭘 물어보면 눈을 쳐다보더니, 예, 예. 자, 여자의 일생 한번 가봅시다. 가자! 출발! 오야! 오늘 첫날입니다. 신나게 갑시다. 자! 조금만 더 올립시다.
주시면은 저 애새끼들 버릇 나빠지는데 고마워요. 네, 아니 뭐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또 참 진짜 이렇게 갑슬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이 먹고 살아요. 같은 뭐 이 돈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진짜로 아유 뭐 하셔요? 아 찍어갖고 올린다고. 아 카페다. 야 역시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갖고 저기 인터넷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 크, 진짜 이것도 머리가 똑똑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대가리 나쁘면 이런 것도 못이야. 이게 자꾸 배워야 돼. 우리 엄마는 컴퓨터 할 줄 알아요? 예. 잘하지. 잘하지. 안 봤으면 내가 믿어야지. 야 그러면은 노래 하나만 더 불러. 노래 하나면 이제 슬슬 좀 집구석이 돌아간다. 네,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그래야지. 우리 거지들도 손님분들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누구냐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은 솔직히 할 기분이 안 나요. 이렇게 같이 좀 어울리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지. 뭔 말인지 알죠? 네. 네네. 그러면은 묻지 마세요. 그거 한번 가봅시다. 그 디스코를 해가지고 아니 저 처음에는 그냥 추워. 한번 진짜로 우리 저기 윤정희 푸마님이 얘기했듯이 한 달 정도 놀다 보니까 이 살만 드릇드릇 쪄가지고 노래 부르기가 힘들기 힘드네. 그래도 저기 열심히 해드려야지. 자, 묻지 마세요. 한번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으면 스타트. 쏘, 가자! 하! 좋아! 싫은 분들은 복 받으세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맥락이 묻지 마세요. 너가
진짜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야 하나만 더 부르자. 야 근데 덥다. 노래 하나. 에? 아 붉은 입술이요. 야 붉은 입술 바꿔. 네.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네 고마워요. 제 거라도 한번 만지시고 하시면 네. 아 악수를 네, 네 고마워요. 참 진짜로 오늘 진짜 물건도 안 팔았는데 진짜 대박이다. 네. 저기 밖에 서 있는 분은 여기 들어오셔요. 이제 여기 들어와도 돈 안 받아요. 네, 네. 우리 학생은 그렇게 서 있으니까 무슨 꼭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아니, 그래도 좀 공연을 하면서도 손님분들이 좀 어느 정도 차야지 저희들이 뭐를 하든, 원맨쇼를 하든, 뭐, 시부시부들 하든 뭘 하지. 아, 한글. 아, 그렇구나. 저게 이제 그 큰 이제 저렇게 소리가 나니까 백구동 소리가 났네. 저희들은 저거는 이제 차에서 소리가 난 거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입으로 소리를 다 냅니다. 그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기 2시간 반 만에 내려가는 기차가 무슨 기차? 어? SKT? KTX. 어떤 사모님은 엘리베이터 그러더라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내려가는 기차가 이제 KTX인데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오케이. 한번 내가 내드릴게. 똑같으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응? 딱 출발합니다. 네, 이런 건 내가 다 해드려. 그러니까 들어와요. 원숭이 쳐다보시 쳐다보지 말고 들어와요. 그렇지 들어와야지 우리가 뭘 해지. 그리고 큰 백구동 소리가 또 방금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납니다. 큰 백구동 소리. 이런 건 내가 다 오랜만에 했으면 이제 어지는데. 자 저기 내가 뭐 부른다고 그랬지? 너도 까먹었지? 저기 붉은 입술 그걸로 이제 하나 1절은 원곡으로 가고 2절은 디스코로 그거 이제 한번 해드리고 이제 또 새 손님들이 왔으니까 저희들이 붙장구라도 한번 멋있게 가면서 붙장구를 칠 때 다 나와가지고 치니까 정신없어. 두 사람을 치든가 세 사람을 치든가 그러게. 이렇게 뭘 물어보고 그러면 대고 좀 해줘. 내가 돈 또 줄게. 자, 붉은 입술 한번 가봅시다. 여기 연배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붉은 입술 한번 해드리고 또 혹시나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자꾸 시키셔요. 진짜 시발 여기 충청도 아니랄까봐 이렇게 말도 더럽게 했는데 진짜로. 아니 충청도가 옛날 말이지 요즘에는 얼마나 빠르는데 너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바로바로 시키셔요. 네. 네.
전에 오 이거는 새쫀 됐을 때 새쫀 쓸 때 그거고 앵콜 이렇게 해주셔야지 한 번 더 힘들다 야 짱구야 다시 한번 이게 연극을 딱 끝날 때는 인사를 마지막에 크게 차려야 돼 차려 경례 네? 누구야 아 부장씨 참 이게 애들 보는 나빠지네 야 가만 있어봐 이게 내가 갖고 있을게 이따가 줄게 자 그러면은 셋이서 한 번 더 합시다 가면서 그래도 주신 분이 성의가 있으니까 짱구야 너 아니 너 세 장 가져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잠깐 아 니가 총무지 왜 니가 돈을 나눠줘 얘가 총무예요 우리 집구석에서 이게 지금 얼빵하게 생겼어도 대가리는 엄청 좋아요 니가 무슨 대학교 나왔지? 내서 내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뒤에서 얘기해줬잖아 내가 물어보면 삼천교육대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시 NG 야 짱구야 네가 무슨 대학교 나왔지? 삼천교육대 그러면은 그렇지 아 받아야지 총무니까 2만원 누가 가지? 어? 2만원 누가 가질 거냐고? 야 2만원 3만원 이 새끼 금방 삐딱 아 예, 네, 그 됐네 지금. 야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자. 갑자기 붙잡고 치니까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네, 여러분들 즐거움에 저희들은 개 족병이 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무슨 더 신나는 걸로 주어. 어? 오케이. 야, 형님 그거 좋아. 자 신나게 한번 가게. 내가 북을 치면은 너는 역가위를 치든. 땡가리를 치는 너 알아서 쳐 그리고 이제 1절은 너는 계속 그것만 줘 그 한이하고 나하고는 바꿀 거니까 그렇지 너는 절대 웃으면 안 돼 너는 지금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지금 나는 멋있다 멋있다 네가 지금 딱 아니 왜 자꾸 이래 남들 보면 내가 맨 두드려 패는 줄 알아 나는 이제 장동건이다 장동건이다 생각해 그렇지 자 지금부터 한 번 더 갑니다 무슨 음악으로 VT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참 진짜 이 뭐 이게 하나를 봐도 진짜 우리 식구들은 참 이게 상대방을 참 유할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리 짱구 봐봐 차가운 데 앉으니까 이게 지금 엉덩이 싫을까봐 예, 또 이게 박스까지 갖다 주고 이게 세수한 이게 배려심 얼마나 예뻐 누가 갖다 줬어 방금 새침이 야 새침이 5만원 주고 자 이게 이렇게 고생하면은 돈 주어 돈 주어 자 불티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으면 지금 저희들이 한번 보고 지금부터 북장군을 딱 끝나고 나서 그래도 박수를 안 치면 확 가가지고 진짜 머리끄러게 몸에 있는 털은 내가 다 뽑아버리고 내가 박수를 잘 쳐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음악이 끝났다 시작 그렇지 새 사모님들 진짜 내가 몸에 또 털 다 뽑아버린다 진짜 잘 쳐야 돼 자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스타트
야, 세상에 또 나왔네. 또 하나 갖고. 그렇지. 저희들은 똑같아요.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 아이고, 어떻게 잘해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라도 한번 더 쳐줘요. 진짜로 이 추운 날씨에 사람들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각설이 우리밖에 없어요. 진짜로 내가 원래는요,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손님분들이 막 몰려오길래 아 요것만 하고 칫솔 팔아야지 했는데 신랑과 완전 좋다 그러는데 사람들 또 가버렸네. 괜찮아요, 또 새로 하면 되지 뭐. 아우, 나 지금까지 이 보람이 없네. 그래도 저희들이 오늘 첫날인데 저희들이 엿도 판매를 하고 저기 비누도 판매를 하고 칫솔도 판매를 하는데 이 칫솔 같은 경우는 써보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근데 예, 그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나 다 있는 칫솔이 아니에요. 디스코 빼고. 그렇지. 빼버려. 디스코. 디스코 빼. 박수를 치면 행복해요. 박수를 치면 즐거워요. 칫솔을 쓰면 너무 좋아요. 잡아 잡아 고삐를 잡아. 가는 세월 고삐를 잡아. 정맛이 잡아. 이렇게 보내지는 마. 아침은 매너있고 혼잡을 남기네. 저 세월이 심술부리 어서 가자 한대.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는 아우, 6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로 고맙고 감사하고 칫솔 안 사주신 분들도 고마워요. 네. 가는 세월 고비를 잡아. 고비를 잡아. 울기는 싫어. 내 사랑 놓치기 싫어. 뭘드립니까? 칫솔 드립니까? 칫솔 사람을 보지 말고 돈을만 치더라고요. 칫솔 비누 칫솔 2개. 그렇지. 세월아 너무 빨리 다치를 만나. 이 언니가 너무 숨찬다. 아닌데 칫솔하고 또 비누 하나 또 사주시고 참 고맙네요. 진짜 나는 지금 조금 전에 칫솔을 팔면서 아이고 많이 나가봐야 한 두 개 정도 팔리겠구나 했더니만 한 일곱 개 나가서 엄청 많이 나갔네. 나 일곱 개 왜? 아 먹으라고? 이리 와요. 그래도 물값은 줘야지.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또 숙소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나눠가지니까. 자, 그러면은
노래 하나 더 부르자. 혹시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노래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